관련된 문제 보겠습니다. 경계 면적. 자, 지목은 여간 다양하게 나온다는 걸 이제 봤을 거예요. 13번부터 이제 경계에 관한 것인데, 경계에 대해서는 특히 뭐가 제일 많이 나오냐면, 지상경계 결정 기준. 지상, 땅 위에. 지상경계의 결정 기준. 요게 이제 자주 나오는 편이고, 지상경계. 즉, 지적에서 경계는 도면에 있다고 있어. 그러면 도면에 있는 선은 지상에서 어떤 점을 기점으로 해서 측량했느냐. 이 기준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저 차이가 없을 때, 고저가 없으면 중앙이라고 했죠. 중앙. 고저 차이가 있는, 높낮이 차이가 있을 때는 경사면의 하단부다. 이걸 찾아야 됩니다. 그다음에 절토된 지형. 절토, 토지를 절개시켰다. 그러면 경사면의 상단부를 찾아야 돼. 해수면에 접했다. 그러면 최대 만주이나 만수를 찾아야 됩니다. 평균이라는 말 찾으면 다 틀려요. 최대 만주이나 만수이. 그리고 바다를 막아서 제방. 바다를 막아서 제방에 의해서 바다를 막았다. 그럼 바깥쪽 어깨선, 외측 어깨선. 이렇게 꼭 기억을 하겠어요. 그래서 고저, 무중, 유하, 절상, 해수만, 제외. 이 문제하고 또 기출된 문제 전형 대부분이 뭐냐면 분할에 따른 지상경계 설정할 때, 즉 토지를 분할하다 보면 여기 건물 등이 있다. 그럼 지상경계 설정할 때 건물을 걸리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로질러서 자 원칙적으로 건물을 걸리게 하지 말아라 경계를. 그러나 예외 어쩔 수 없다면 이거 허용되는 경우가 네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가지 판공사도라고 했지. 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서 분할할 때 이거는 이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강제적 조정입니다. 그다음에 공공용 토지 분할, 도시개발 사업지구 경계를 결정해 분할, 그 다음에 도시관리 계획선에 따라 분할할 때, 여기서 공공용 토지, 공공용 토지를 분할할 때, 지목, 도로부터 해서 제방, 하천, 구거, 유지, 뭐 철도용지, 수도용지, 학교용지까지 합병의 의무에 있는 지목 중에서 8가지 겹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예외, 건물 걸리게 하신 예외를 한번 알아둬야 됩니다. 이 예외, 원칙은 안 된다. 자, 이런 부분이 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13번 문제 보시면 지상경계 결정 기준으로 옳은 것을 모두 찾아봐라. 기억처럼 높낮이 차이가 없다. 고저 차이가 없으면 중앙입니다. 중앙. 그 다음에 니은처럼 높낮이 차이가 있다. 그럼 어디에? 있으면 유하, 하단부. 하단부를 찾아야 돼요. 상단부가 아니라 하단부. 디귿처럼 절토면 절하면 상단부. 절상, 상단부를 찾아야 돼요. 리을처럼 해수면 접했다. 해수면 나오면 최대 만주이나 만수이. 만자가 들어가야 돼. 만수이. 맞죠? 미음처럼 제방이 나와서 바깥쪽 어깨선. 요 바깥쪽 어깨선. 바깥쪽 어깨선. 그래서 지금 리을과 미음만 맞고 나머지 다 틀린 거예요. 자, 이런 내용이 자주 출제된다는 꼭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14번 문제처럼. 자, 지상경계 위치 표시 결정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걸 찾아야겠죠. 지상경계는 뚝이나 담장 등이 어떤 구역의 목표가 될 만한 구조물 및 경계점 표지 등으로 표시하면 된다는 것이고, 지적소환청은 토지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하면 지상경계점 등, 이거 주의해야 됩니다. 지상경계점. 우리가 지상경계점 등록부는 지적공부가 아니에요. 경계점 등록부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적공부 중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와는 다른 거예요. 경계점이 값을 좌표 값은 경계점 좌표 등록부. 이건 지적공부지만 이건 지적공부 아니란 말이에요. 지상경계를 새로 정하면 지상경계점 등록부를 만들어 놔야 된다. 그다음 지상경계의 구획을 형성하는 구조물의 소유자 다를 때는 그 소유권. 이거는 뭐냐면 여기 지상경계 설정할 때 요 세 가지 예외가 있어. 지상경계 설정한 구조물의 소유자 다를 때는 현실 경계에 따라가라. 예를 들어서 이게 A 소유 토지 고저 차이가 없는데 여기다 뚝이나 담장을 만들었다. 그럼 이 뚝의 소유권이 C 거라면 이걸 가운데로 자르면 안 된단 말이야. 구조물 소유자 다를 때는 현실 경계로 가되 이게 소유자 다르지 않으면 중앙이다 이런 얘기. 그래서 이 단서가 붙어 있는 건 이 세 가지만 단서가 나옵니다. 구조물의 소유자 다른 경우에는 그 소유권에 따라 지상경계를 결정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행정기관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서 분할한 경우에는 지상경계점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한 다음에 측량할 수 있다는 것이고, 도시개발사업 등 사업시행자 사업주경계, 여기 사업주경계, 여기 사업주경계, 사업주경계를 결정해서 분할할 때는 건물을 권리하신 예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4번에
5번처럼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 사업 지구 경계를 결정하기 위해 토지를 분할할 때 건축물 걸리게 할 수 있는 예외에 들어가 있다. 원칙 안 되지만 예외. 그래서 다음 페이지 시행령 55조 4항 그대로 인용해 놓은 거 그 내용을 얘기합니다. 그 해설에 있듯이 법원 확정 판결이 있거나 공공용 토지를 분할하거나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 사업 지구 경계를 결정 분할하거나 또는 도시관리 계획서에 따라 분할한다. 이런 말이 나오면 이건 예외 네 가지를 기억해 주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면적에 관한 것, 면적에 관한 것은 자 면적은 우리가 무엇을 주로 공부했냐면 면적 결정 방법 문제 결정 면적 결정은 축척 분모에 따르는데 원래는 일반 축척과 이렇게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작성 지역이나 축척 분모 100단위 즉 600분의 1일 때 원래는 축척 분모를 가지고 모든 걸 따졌단 말이에요. 즉 축척 분모 값이 얼마냐 이게 천 단위를 넘느냐 일반적으로 이게 이제 원칙적인 걸로 규정하고 축척 분모 100단위 이거는 따로 별도로 규정해서 이것은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작성 지역이나 축척 분모 축척 600분의 1 지역 이렇게 조문에 나와 있어요 조문에 그래서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작성 지역은 도면 축척이 500분의 1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100단위일 때는 100단위일 때는 자릿수나 이런 값이 다 달라진다 했지. 그래서 여기서는 축척 분모 가지고 나눴고 그냥 최소값이 얼마냐. 최소 단위가 여기서는 1 제곱미터 최소값이에요. 여기는 0.1이 최소값이요. 그다음에 여기 등록 자릿수 어디까지 등록할 것이냐. 이때는 제곱미터 자리까지. 즉 자연수값만. 이때는 제곱미터 이하로 가서 한 자리. 즉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를 뭐라고 한다? 소수 첫째 자리까지. 이때 단수 끝수를 어떻게 결정하냐? 단수 처리한 방법. 단수가 이때는 0.5 기준, 이때는 0.05를 기준값. 요 기준값으로 해서 요 기준값보다 초과 크면 올리고 이거보다 작으면 미만이면 버리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문제는 같을 때 문제예요. 같을 때는 5일 때는 버릴 수도 있고 5로 끝나면 올릴 수도 있다. 5452법을 쓴다 그래서 이때 언제 버리느냐? 버리는 건 구하고자 한 끝자리 0이나 짝수로 끝났으면 버리고 올릴 때는 구하고는 끝자리가 홀수로 끝났으면 올린다. 홀수. 짝수냐 홀수냐 구별해야 돼.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결정한다 그래서. 그러면 15번 문제 보시면 자, 면적 틀린 거. 면적은 올리지 홀수 끝났으면 올린다. 이거 올린다. 짝수면 버린다. 버릴 사자. 예를 들어서 여기서 324.5가 나왔다. 이게 축척이 여기 뭐 600분의 1 지역이나 경계점 좌표 등부 작성 지역이다. 그러면 여기까지 끝나야 돼. 즉 얼마 324.5로 그냥 등록하면 되는데 이게 만약 여기 축척이 1200분의 1이다. 그러면 어디까지 등록한다? 여기까지 등록해야 돼. 그럼 여기까지 등록하려니까 0.5로 끝났네. 여기. 그러면 이때는 구할 끝자리 짝수니까 버리는 거예요. 짝수니까 버렸어. 만약에 이게 만약 홀수였다면 어떠냐. 이게 만약에 여기가 323.5가 나왔어. 그럼 이게 이때 홀수니까 이거 올려서 304로 오는 거예요. 구하는 끝자리가 짝수로 끝났으면 버렸고 홀수로 끝났으면 올렸다는 거예요. 올려서 결국 0.5로 끝났을 때나 0.0으로 끝나면 짝수로 끝났으면 버려서 짝수가 되는 것이고 홀수로 끝났으면 올려서 짝수가 되는 거예요. 다 짝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15번 1번 면적은 토지대장 및 경계점. 자 경계점 좌표는 면적을 등록하지 않습니다. 이거 지역구 등록사항인데 면적은 토지대장 임야 대장 토지 임야 협의의 대장 여기만 들어가는 고유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는 없습니다. 토지 임야 대장에만 들어가는 게 면적이에요. 면적. 경계점 좌표는 면적을 등록하지 않아요. 그래서 1번이 틀렸고 2번 지문처럼 축척이 600은 100단위지 600분의 1 지역의 토지 면적은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여기서 100단위니까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소 첫째 자리까지 등록하라 있고 3번 축척이 1200분의 1이야 이건 1000단위잖아 1필지 면적 1제곱미터 미만일 땐 최소값 1이니까 1제곱미터로 그냥 등록한다는 거예요 그럼 3번 임야도의 축척이 6000분의 1입니다 1000단위죠 1필지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 최소값이 1000단위니까 1이니까 1제곱미터 등록한다는 얘기예요 경계점 좌표 등록에 등록한 지역의 1필지 면적이 자 이건 경계점 좌표 등록 나왔습니다. 그럼 100단위 같이 따라간다 했죠?
최소값이 0.1이에요. 그래서 1필지 면적 0.1제곱미터 미만일 땐 최소는 0.1로 그냥 등록하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고 16번도 역시 자 옳은 걸 찾으라겠네요. 이건 여러 가지가 종합적으로 나와 있죠.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는 토지 이동이 있을 때 이런 말이 나오면 아까 그 이항을 찾으라겠죠. 소유자 신청을 받아서 지적 소관청이 결정하고 신청이 없으면 직권호 조사청이 결정할 수가 있다. 이렇게 직권능력주까지 같이 결정한 조문 내용이니까 맞는 것이고 2번은 지적 소관청은 토지 이용 또 나오네. 토지 이용이라는 말 안 쓴다 했지. 토지 이동이라는 말 써야 된다 했지. 토지 이동 이 말 써야지. 이용이라는 말 무조건 볼 것도 없어요. 다 틀린 거예요. 자 이동 현황을 이렇게 나가야 돼요.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하는 거지 토지 이용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 했어. 3번 토지 소유자 지번 변경은 일정 지역 전체의 지번을 바꾸는 것인데 이 지번 변경은 소유자 신청권이 없어 지적 소관청이 하는 거지. 지적 소관청. 지적 소관청이 지번 변경을 하는 건데 소관청이 실시해야 돼. 사전에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장 시 도지사 등의 사전 승인 절차가 선행돼야 되는 거지. 지번 이 지번 변경. 그래서 지번 변경할 때 소유자가 이거를 신청한다. 이건 말 잘못했지. 소관청이 직권으로 하되 사전에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장 승인을 받는다는 얘기고 4번처럼 지적소관청은 토지가 일시적 임시적 용도로 사용될 때 신청하는 경우 지목 변경할 수 있다. 지목 변경하려면 여기 지목 설정 원칙 중 일주일 사용을 하겠지. 일필일목 주지목 추종 그 다음에 일시변경 불변인 영속성 원칙 사용목적 추종 원칙이 이게 실정법에 나온 것이고 용도 경중이나 등록 선언 원칙은 학설이라고 했죠. 그럼 여기 일시변경 불변 원칙이라는 것은 일시적인 용도 변경이 있습니다. 일시적인 용도 변경이 있으면 이건 지목을 바꾸지 않는다. 지목은 불변이다. 그래서 지목은 일시적인 사유로 바뀐다. 지목을 바꾸지 않습니다. 영속성 원칙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목을 변경할 수 없는 것이고 5번처럼 축척이 600분의 지역과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한 지역 이거죠. 600분의 이거는 여기 여기서 여기 100단일 때 최소값이 0.1입니다. 그래서 1필지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1제곱미터로 등록하는 게 아니라 0.1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0.1로 등록하는 거예요. 0.1이 최소값이에요. 그래서 16번에 1번이 옳고 나머지 다 조금씩 다르게 표현한 겁니다. 그다음 210페이지부터 보면 이제 지적 공부가 나와요. 지적 공부. 여기서 제일 문제 되는 게 등록 사항입니다. 지적 공부 등록 사항. 지적 공부 종류 총 몇 가지? 8가지인데 그 중에서 가시적 지적 공부를 중심으로 기억하라겠죠. 각 특이한 걸 기억 잘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거 가시적. 불가시적은 전산 처리된 거. 이렇게 나눠 놓고 가시적 지적 공부 이거 하나 이거 7가지가 총 8가지가 지적 공부예요. 여기서 제일 협의 좁은 의미로 대장 협의 대장 하면 두 가지 토지 대장과 임야 대장입니다. 그 다음에 넓은 의미 광의 대장 하면 여기다가 공유지연명부 하고 대지권 등록까지 붙이는 거예요. 같이 붙여서 그 다음에 도면 대장이 아니라 도면 하면 뭐냐 이건 지적도와 임야도 두 가지 그리고 여기 중간에 대장 형식의 도면 경계점 좌표 등부 이 경계점 좌표 등부가 있어요.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넓은 의미, 좁은 의미 나눠놓고 가장 일반적으로 협의 대장 요 두 가지만 말해요. 그러면 다 공통사항이 뭐라고 했냐면 다 공통적인 거 모든 사항 공통적인 소재 지번이라고 했죠. 소재 지번은 모두 공통이다. 그 다음에 넓은 의미 대장 요 대장에 들어갈 수 있는 거 뭐냐 그리고 요 대장 들어가기 전에 먼저 여기 경계점 좌표 등부까지 즉 토지 대장, 임야 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 등부 그 다음에 요 경계점 좌표 등록까지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거 즉 도면에만 없는 거 이게 고유번호다. 고유번호 총 19자리 구성 알아둬야 된다 그랬지. 전체 공통 소재 지번이고 그 다음에 여기 넓은 대장 여기까지 들어가는 게 소유자 표시 소유자 인적사항 그 다음에 소유권 변동 원인과 그 일자 소유자에 관련된 부분은 전부 여기서만 나와. 소유자 관련된 부분은 그리고 협의 대장 하면 토지 임야 대장 요 두 가지 그럼 토지임야 대장 하면 여기서 알아들 게 세 가지 암기하라겠지. 면적 미터 퍼 제곱미터로 그다음 토지 이동 사유 그다음 지목을 정식 명칭으로 쓴다. 정식 명칭 전부 다 약수 안 쓰고
그다음에 공유전 명부 하면 요걸 기억할 때 공유전 명부는 소유권 지분 문제. 대지권 등록부는 이거 똑같이 지분 있지만 여기 추가된 거 세 가지를 알아야 돼요. 지상에 구분 건물 있다 했지. 그러니까 그 이름이 뭐냐? 건물 명칭부터 먼저 대지권 비율. 그다음에 건물 명칭. 아, 무슨 아파트인지. 그다음에 몇 동 몇 호냐? 전유 부분의 건물 표시. 요 세 가지는 같이 따라보고 있어요. 여기만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요 소유자 여기 소유자 표시가 안 나오고 고유번호까지 여기 다 있다 했지. 그다음에 여기 여기서 여기 들어가는 세 가지 부호, 부호도, 좌표 이 세 가지는 기억해야 돼. 여기만 있는 거예요. 그럼 도면하면 도면하면 첫째 뭘 기억하라고? 도면하면 뭐가 나온다? 경계 첫째 경계. 그다음에 색인도. 그다음에 도각선. 도각선 수치. 그 다음에 지목을 쓸 때 부호로 쓰죠. 지목 부호. 또 여기는 건축 위치 측량 기준점이라든가 건축물의 위치 명칭이나 위치. 또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작성 지역의 지적도에는 특이한 거 세 가지가 있어요. 일반적인 지적도 아니고 이 지적도 중에서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작성된 지역 도시개발사업원 지역의 지적도는 세 가지 특색이 나온다고 했어요. 첫째 제명 다음에 제명 다음 가로 열고 좌표라고 썼다. 그다음 두 번째 경계점과 거리를 센티미터 단위까지 즉 소수 두째짜리까지 썼다. 세 번째 이 지적도 우측 하단에 보면 이 도면에서 측량하지 말라고 써놨다. 이 세 가지 특징이 나와. 요거 이런 중에서 특징들만 알아도 문제 해결됩니다. 자 17번 보시면 토지 임야 대장 가장 협의 대장 요걸 말하고 토지 임야 대장 등록상 아닌 걸 찾아라. 개별 공시가나 토지 이동 사유 전형적인 겁니다. 소재는 다 공통이고 그다음에 소유자 변경된 날은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등기 접수번호 안 들어가요. 접수번호. 등기 접수번호는 어디에 들어가느냐? 등기 접수번호. 등기부에밖에 안 들어가. 등기부 종이 어디? 갑구나 을구에밖에. 권리 등기에만. 왜? 권리 비교할 때 동순별적 얘기했었죠? 접수번호 갑구나 을구 권리 등기 표지에만 안 들어가요. 접수번호가 접수번호. 그다음에 각 필지를 구입할 고유번호, 고유번호 당연히 들어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필지별 대장 장번호와 축처 이거 다 따라 들어옵니다. 그래서 등기 접수번호라는 말은 등기부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 주의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 18번은 공유전 명부 대지권 등록부. 지금 이거 두 가지 물어봤어요. 공유전 명부 대지권 등록부 이거 두 가지 공통사항으로 공통사항 골라라 했는데 공통사항 당연히 소재지번 공통, 고유번호 공통, 그 다음에 소유권 지분까지 공통. 그런데 이거 대지권 비율이나 건물 명칭 요게 나오면 이건 대지권 등록부에만 들어가는 거잖아. 그래서 대지권 비율은 안 들어가죠. 이건 대지권 등록부에만 들어가는 거죠. 여기 보세요. 대지권 등록부에만 들어가. 세 가지 기억할게요. 요거 대지권 비율, 건물 명칭, 전유분 건물 표시. 요거는 고유번호에는 여기 공유지역 명부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두 가지 공통사항을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대지권 비율은 대지권 등록부에만 있는 거. 소유자 변경된다. 넓음이 대장이니까 소유자 변동 원인과 날짜 다 들어간다 했죠. 그다음에 소재 지분은 모두 공통이라고 있고 고유번호는 도면 빼고 다 있다 했고 소유권 지분은 둘 다 공통이라고 있고 까지. 그래서 지금 등 공통된 등록상 모두 고른 것은 니은과 디귿, 리을과 미음 이 네 가지니까 5번이 정답이 된 겁니다. 즉 기억만 빠지면 돼. 기억. 기억이 들어가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요 네 가지 같이 묶여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19번도 지적도 임야도 등록상으로만 나열된 거, 즉 도면 등록상으로만 나열된 거. 자 우선 이런 명칭 이런 게 나오면 자 먼저 도면 등록상 소재 지번은 도면 당연히 들어가는 거죠. 모든 지역은 공통이니까 건축물 번호 이런 건 없어요. 삼각지나 지적균점 위치, 지적균점 위치는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건축 번호라는 건 없어. 건물의 위치는 들어가지. 여기 보면 아까 뭐라고 했어? 건축 위치 들어. 위치 번호라는 건 없어. 번호. 그다음에 2번 지번과 여기 전형적인 게 뭐예요? 이게 경계. 경계. 소재 지번 다 공통이고 모두 다 소재 지번은 공통. 경계. 그다음에 건축물 구조물 위치 들어갔죠. 지적 기준 위치 다 맞습니다. 그다음에 3번에 소재 지번 들어가는 건데 고유번호는 없어. 고유번호는 도면 빼고 다 있으니까 도면에 고유번호 언급하면 다 틀려요. 그러니까 지금
예? 고유 번호는 지금 지적도 임하도 도면에만 없는 거예요. 보세요 여기 고유 번호 어디만 없다 도면 지적도 임하도 여기만 없어. 그러니까 도면에 고유 번호 언급 안 돼. 이거 도면 빼고 나머지 다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지적도 임하도를 물어봤으니까 고유 번호가 들어간 건 무조건 다 지워버려야 돼요. 지금 문제 풀 때 3번의 고유 번호, 4번의 고유 번호, 5번의 고유 번호, 3, 4, 5번은 다 날아가는 거예요. 일단 문제 풀면서. 도면에만 없는 게 고유번호인데 세 가지 다 고유번호 집어넣어 놨잖아요. 그래서 1, 2번을 가지고 선택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된 겁니다. 그럼 20번 문제도 역시 도면 등록사항 중 틀린 걸 찾아가서 도면. 이 도면은 이렇게 지적 도면 요걸 말하는 거예요. 이 도면에서 용어서 우리가 지적 이걸 지적 도면을 줄여서 지적 도면을 줄여서 그냥 도면이라고 그래. 도면은 지적도와 임야도가 있는 거예요. 알았어요? 지적 도면을 줄인 말이 도면이고 도면에 뭐가 있다고? 지적도하고 임야도가 있어. 도면의 전형적인 건 뭐다? 경계야. 색인도, 도각선 등등. 소재 집은 다 공통이지 이건. 이건 다 공통으로 들어갔어. 고유번호 없고 소재 표시도 없고. 알았어요? 그래서 자 소관청은 지적 도면 관리에 필요한 경우 지번 부여 지역마다 일람도와 지번 색인표를 작성 갖춰둘 수 있다. 일람도와 지번 색인표는 지역 공문 아니지만 만들어서 둘 수가 있는 것들이고 도면 축척 나오면 이거 축척은 총 제일 큰 게 얼마라 그러냐면 500분의 1 그 다음에 600분의 1 적어놓고 5, 6, 30 약 3000분의 1 적어놓고 이걸 2분의 1 줄이면 된다 그랬지. 500분의 1 줄이면 1000분의 1 6분의 1 줄이면 2분의 1 줄이면 1200분의 1 다시 한번 줄이면 2400분의 1 3000분의 1 반으로 줄이면 6000분의 1 즉 지적도는 총 7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7가지 지적도 다 써. 그러나 임야도는 두 가지밖에 안 써. 임야도 두 가지 임야도는 두 가지 지적도는 전체 다 그래서 임야도에서 일반 축척은 6000분의 1입니다 지적도에서 가장 일반적인 건 이거 경계점 좌표 등포가 작성된 지역의 지적도는 원칙 500분의 1이에요 그래서 총 지적도는 7가지 임야도는 2종 이렇게 총 이렇게 전체적으로 기억하면 됩니다 지적 도면에서 도면의 색인도나 건축물 구조 위치는 도면 등록상에 해당한다 색인도 건축 위치 등은 도면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갖춰두는 지역의 임야도 이런 말 자체가 없어요. 여기서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정밀측량한 지역이기 때문에 도시지역에서만 해요. 그래서 지적도만 나오고 여기다 임야도라는 말 붙이면 무조건 틀립니다. 지적도에서. 그래서 지금 4번은 임야도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지적도에는 제명 끝에 좌표라고 하고 도각선 오른쪽 아래 끝에 이 도면에 측량할 수 없다라고 적어야 돼요. 그 다음에 그래서 4번이 틀린 겁니다. 5번 도면엔 지적소관 직인을 날인하여며 전선화된 거. 그때는 뭐 그렇지. 전선화됐으니까 직인 날이라는 게 없죠. 자, 그다음 21번 문제 보세요. 여기서 자, 이건 등록상 연결 이렇게 이제 등록상 시험이 제일 많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죠. 토지 대장은 소재와 토지 고유 번호. 자, 고유 번호는 도면 빼고 다 있으니까 토지 대장을 물어봤잖아요. 토지 대장. 그럼 당연히 소재 지금 공통이고 고유 번호 당연히 여기 들어가 있는 거 이거는. 그 다음에 임야 대장 역시 똑같죠. 지번은 기본적으로 공통이에요. 소재 지번. 개별 공식과는 협의 대장 들어가는 거예요. 지적도는 경계가 첫 번째고 건축물 등이 위치 들어간다 했어. 공유전 명분 소유권 지분 들어가. 그러나 전유분 여기서 전유분 건물 표신 이것은 대지권 등록부에만 있는 세 가지. 대지권 비율 건물 명칭 전유분 건물 표시 이거 때문에 틀린 거예요. 대지권 등록부는 대지권 비율 건물 명칭 그 다음에 전유분 건물 표시 이 세 가지 꼭 기억하라 했는데 4번이 틀린 겁니다. 이렇게 지적부 등록사항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기본사항은 기억해야 되는데 소재지번은 다 공통이다. 고유번은 돈 빼고 다 있다. 총 19자리 구성도 알아야 됩니다. 소유자 표시 소유자 성명이나 주소 주민번호 그리고 소유권 변동 원인과 날짜는 넓은 의미 대장 이렇게 네 가지 토지임야 대장 공유전명 대지권 등록표에 있고 그 다음에 면적과 이동 사유나 지목 이건 협의 대장에만 있는 것 딴 데는 없어요. 물론 개별 공시가 이런 것도 있지만 굳이 뭐 그것까지 다 아는 게 아니어도 됩니다. 소유권 지분은 공유전 명부 대지권 등록부도 여기까지 갔지만 이 세 가지 대지권 비율과 건물 명칭 전유분 건물 표시를 기억해야 되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 고유한 거 세 가지 부호부호도 좌표 문제 도면 첫째 경계 색인도 도각선과 그 수치 지목을 부호로 썼고 건축물이나 구조물 위치나 지적 기준점 위치 이게 그래서 틀린 거 보시면
예, 4번이 틀렸습니다. 22번 문제처럼 지역 전산 자료 이용과 활용에 관한 설명 틀린 걸 찾아야 되는데, 자, 요거는 이제 조금 이제 변화가 있어 갔기 때문에 지적 전산 자료 이용할 때는 원래는 이걸 이용할 때는 심사 단계가 있다 이걸 삭제하고 신청만 하도록 돼. 승인제도를 폐지했습니다. 심사한 다음에 승인도 받으라고 하다가 지금 승인을 받지 않고 심사만 거칩니다. 관계 중앙 행정기관 장의 심사를 거치되 범위별로 신청할 때 달라집니다. 즉 전국 단위는 장관, 시도자, 소관청, 그다음에 시군구 단위는 소관청, 시도 단위는 지역 시도자와 소관청 이렇게 차등 있게 규정한 거예요. 그래서 전산자료 이용 절차가 나오면 지적 공개주의를 실현시켜준 제도인데 이거는 이제 심사를 거치고 곧바로 신청만 하게 돼 있어요. 신청만 하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승인제도를 폐지했다 했어요. 그래서 이걸 범위별로 볼 때 전국 단위냐 시도 단위냐 시군구 단위냐에 따라서 승인권자가 달라지더라고 했어요. 전국 단위일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 그 다음에 시도지사 지적수관청 모두 필요해. 시도 단위는 시도의 소관청, 시군구 단위 지역 소관청 이렇게 차등 있게 신청권자가 주어졌는데 물론 여기서 전국 단위라면 장관이 들어가면 이건 용어를 쓸 때 수입 인지라는 말 써야 돼. 요쪽은 수입 증지라는 말 쓸 수 있어. 사용률일 때 현금은 다 똑같고. 그래서 정부 중앙부처일 때 인지라는 말 쓰지 증지라는 말 안 씁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할 땐 관계중앙행정기관 심사를 받지 않는다. 즉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즉 중앙행정기관장이나 그 소속기관장 지방자치단체장이 할 때는 공익적 차원에서 이용하니까 굳이 심사 받을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시 도지사나 소관청이 제공하는 전산자료 사용료는 지방자치단체 수입 인지로만 인지라는 말 자체를 쓸 수가 없어. 지방자치단체 증지라는 말 쓰는 거지. 여기 인지는 중앙부처에 쓰는 말이에요. 이건 좀 엉뚱한 문제를 낸 거 이런 경우는. 3번처럼 전산자료 이용 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사용을 내야 되고 전국 단위 전산자료 이용할 땐 장관, 시도자, 소관청 이렇게 신청 장관, 시도자, 소관청 모두 다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전국 단위는 신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장이 심사할 내용은 신청 내용이 타당성, 적합성, 공익성 개인 사생활 침해 여부 등을 심사한다. 이러니 그래서 2번이 틀린 것이고 그 다음에 23번 문제는 역시 지적 관리에 관한 설명인데 틀린 걸 찾아야겠죠. 자, 1번처럼 정보처리 시스템을 통해 기록자 즉 전사화된 것은 관할 시도지사 시장군수청장이 정보관리체계 영구히 보존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2번 지문처럼 소관청 해당 청사에 서구를 설치하고 그곳에 지적공부를 영구히 보존해라 즉 지적서구는 가시적 지적공부를 말합니다. 전사화가 안 된 거. 그 다음에 3번 지문처럼 국토교통부 장관은 과세 세금을 부과하거나 부동산 정책 제도 등을 활용해서 주민등록, 가족관계, 부동산 등기, 공시가 등을 관리 이것 자료 등을 관리한 기관장한테 요청할 수 있다. 즉 이런 것들을 전담하는 기관이 지적 정보 전담 관리구 장관이 운영하도록 한 것이 지적 정보 전담 관리기구 관리기구를 설치 운영해라. 이 운영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인데 여기에 네 가지 자료를 쓰고 한다는 거예요. 주가 공부, 주민등록, 가족관계, 공시지가, 부동산 등기 이렇게 이런 내용들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관은 과세나 정책 자료 등을 활용해서 주민등록, 가족관계, 부동산 등기, 공시지가 등을 관리하는 지적정보전담 관리기구를 설치 운영하되 여기에 필요한 자료를 수록해야 되니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는 거고 4번처럼 토지 소유자 자기 토지에 대한 전산자를 신청하죠. 자기 토지 핵심이에요. 그 다음에 소유자 사망해서 상속인이 피상속인 사망자 토지에 대한 전산자를 신청할 때 이거는 법률 규정에 따라 취득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공익적 차원에서 이용하기 때문에 여기 심사와 승인 신청 이게 다 심사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기 땅 이용하는 거예요. 자기 토지 정보를 이용하거나 또 상속받은 토지 이건 자기 토지와 똑같은 거예요. 상속된 토지라는 거. 왜 그러냐면 상속이라는 것은 피상속 사망하면 등기부 취득했으니까 결국 자기 땅이란 말이에요. 이런 경우는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할 이유가 없으니까 굳이 심사 받을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규정이 들어간 거예요.
그 다음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전부일부가 멸실되는 훼손되어 이를 복구자 할 때 장관 승인을 받아라. 지적공부가 복구란 건 지적공부가 멸실됐으면 이걸 원래대로 빨리 만들었는데 누가 하느냐? 소관청입니다. 복구. 지적공부 복구는 주체는 지적공부가 멸실 등으로 존재하지 않아요. 없어져야 돼. 없어. 그러면 지적공부 만들어 놓은 건 국가의 의무야. 그럼 어떡하냐? 지적소관청이 복구한다. 지적소관청.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를 복구시키는데 얼마 이내냐? 지체 없이다. 지체 없이. 지체 없이 복구해야 되고 이때 복구할 때 지체 없이 복구하는 것이고 누구 승인 절차 필요 없어. 이건 승인 필요 없고 지체 없이 소관청이 지체 없이 복구한다. 그래서 장관 승인 이런 게 없습니다. 5번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지적 문제를 보면은 이렇게 엉뚱한 표현을 써요. 이게 항상 몇 가지 기출 대표적인 기출 문제를 보았지만 제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원래 권한을 소관청이 지적 소관청 위임했단 말이에요. 지적 소관청. 그래서 아까 조문 내용 64조 봤지만 국토교통부 장관이 모든 토지에 대해서 지번부지역별로 이 토지 표시상을 조사해서 등록할 의무를 부과했고 현실적으로 토지 이동이 있으면 수에 신청을 받아 소관청이 결정해라 했는데 여기에 시도지사가 여기 승인을 받는 경우가 몇 개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장관 권한인지 소관청 권한인지 시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건지 이런 문제를 주의해서 알아둬야 된다. 주의해서. 그 다음 토지 이동을 보시면 토지 이동은 토지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말소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일반적 이동 사유가 6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여기서 자 토지 이동이 나오면 이 개념 토지 표시 6가지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좌표, 면적 이것을 새로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고 토지동 종목 이건 이제 지목 기출 지목은 종목 즉 사유란 말이죠. 사유 보면 일반적 이동 사유가 6가지가 있어요. 이것은 신청 의무와 연결된 거. 그래서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지목 변경, 등록 말소. 그래서 6가지 신규 등록, 등록 전환, 토지 분할, 토지 합병, 지목 변경 등록 말소라는 게 있고 특수한 이동사 이건 의무와 관련 없어. 여기는 의무와 연결된 거 있으면 전부 다 60이네. 등록 말소만 90이네. 특수한 의무로 저 이동사유에서 축척 변경 등록상 정정 도시개발 사업을 실시하는 특례 문제 이렇게 전체적으로 종목을 물어보면 이 여기 9가지 시험 문제 나옵니다. 자 그러면 24번 문제 보세요. 자 소유자가 소관청에 신청할 수 있는 토지 이동 종목이 아닌 거 신규 등록 분할 지목 변경 등록 전환 다 토지용 사유지만 소유자 변경 토지 이동 개념이 아니에요. 토지 표시 자체가 아니잖아요. 이건 토지 표시 6가지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좌표 면적 이 6가지 토지 표시가 아닌 소유자 표시는 이건 소유자 표시는 토지 이동 개념에서 맞지 않는 거예요. 5번이 틀린 것이고 25번처럼 자 신규 등록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제일 첫째 신규 등록은 유일하게 등기 촉탁하지 않는다고 했어. 두 번째는 신규 등록 시 등기부 없기 때문에 소유자를 소관청이 조사 등록해야 됩니다. 이런 문제를 알아야 되고 신규 등록할 때는 소유권 증명서를 내야 돼. 증명서류에 등기부를 언급하면 다 틀린다고 했어. 1번처럼 신규 등록은 새로이 조성된 토지나 등록이 누락되는 토지를 처음으로 등록하는 걸 말합니다. 2번, 자, 60일 신청 의무가 있고, 자, 이 일반 유사인 전부 다 60일 넘어도 과태료는 없어. 그러나 거짓으로 신청했다. 그러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의 벌금형 다 똑같아. 그 다음에 3번, 소유자의 신청에서 신규 등록을 한 경우, 소관청은 토지 표시 현상을 지체 없이 등기 촉탁. 유일하게 신규 등록하면 토지 등 등기 촉탁하지 않은 유일한 사유. 신규 등록하면 등기 촉탁하지 않는다. 이걸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3번 등기 촉탁한다고 했기 때문에 틀린 거고 4번 공유수면 매립에 의해 신규 등록한 경우 신규 등록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매립 준공 인각 필증 4번 이게 바로 소유권 증명서류예요. 이걸 첨부해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번처럼 그
신청 시 첨부할 서류를 소관청이 자기가 관리하고 있으면 따로 낼 필요 없지. 소관청 확인함으로써 제출에 가름한다. 자기가 확인만 하면 끝난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25번 틀린 것은 3번이 틀린 겁니다. 그럼 등록 전환하면은 여기서는 특히 등록 전환에서는 개념 임야 대장 임야 도에서 토지 대장 지적도 옮겨 등록하는 거 이 순서를 기억하라 있고, 자 첫째 등록 전환에 있게 되면 지목 변경이 수반된다. 지목 변경이 수반되는 게 원칙이지만 수반되지 않는 예외가 세 가지 딱 있어. 그래서 대부분의 토지가 사실상 그다음에 도시관리 계획서에 따라 분할 이게 나오면 지목 변경 없이 등록 전환 세 가지고, 면적 측정 결과 오차가 면적 오차가 허용 범위 면적 오차가 허용 오차 이내면 이때 등록 전환될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 결정해라. 오차가 허용 범위를 초과할 때 이때 직권 정정 후 등록 전환 시켜라. 여기서 허용 범위 이내일 때는 등록 전환될 면적 등록 전환될 측량기관 산출한 면적 이것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등록 전환 면적으로 결정을 한다. 이 표현을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26번 보시면 거기 2번 지문처럼 산지관리법이나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토지 형질 변경이나 건축물 사용 승인 등으로 인하여 지목을 변경할 토지 이렇게 나오면 이게 등록 전환 원칙 이거 수반하는 이게 원칙 이걸 말합니다. 원칙 예외는 이게 원칙인데 예외는 이 세 가지 표현이 나와야 돼. 그래서 2번은 등록 전환 대상을 말하고 3번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지목 변경됐으나 여기 사실상 형질 변경됐으나 지목 변경을 할 수 없는 이런 표현이 나오면 지목 변경 없이 등록 전환 예외. 그다음 4번 지문 등록 전환에 따른 면적을 정할 때 측량을 해서 새로 결정하는 겁니다. 자 임야 대장의 면적과 등록 전환 면적 차이가 오차 허용 범위 이내 허용 오차 범위 이내라는 말 나왔으면 등록 전환될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결정해라 이렇게 해야 돼요. 등록 전환될 면적 임야 대장의 면적이 아닙니다. 등록 전환될 면적 이 표현을 잘 이해해야 되죠. 4번이 틀렸고 5번 소관청은 등록 전환에 따라 지적 공부를 정리한 경우에 지체 없이 등기 촉탁 즉 여기 신규 등록을 빼놓고 신규를 빼놓고 무조건 다 등기 촉탁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27번 분할 문제 분할에 대해서도 이거 분할 나오면 이것도 의무가 있는 거 합병과 분할 둘 다 의무가 있는 특수한 경우 원칙은 다 의무가 없어. 근데 예외적으로 합병 분할 의무 그 다음에 합병 의무가 있는 것들로 해서 분할의 경우 의무가 있는 것은 뭐냐 일필지의 일부가 형질 변이 용도가 바뀌었을 때 일필지 용도 변이 이때만 분할 의무가 있어. 그래서 의무가 있는 경우를 알아야 되고 나머지는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27번 보면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작의 경우 분할할 수 있는 사유지만 의무는 아니니까 분할 신청할 수 있다 있고 2번 지문처럼 일필지 일부가 형질 변경도 용도가 다르게 됐다. 일필지 일부가 다르니까 분할 신청해야 한다. 60일 의무가 주어지는 거예요. 3번은 주거 사무실 건축물이 있는 필지에 대해서는 분할 전지분을 우선하여 부여해야 한다. 이건 지번에서 나온 거지 이미. 4번처럼 공공사업으로 도로를 개설하고 토지를 분할할 때 건물 걸리게 아까 판공사도 건물 걸리게 할 수 있는 예외 자 여기서 건물을 걸리게 할 수 있는 예외 속에 자 판결받았다 공공토지 분할 여기에 도로부터 학교용지까지 8가지 있어요. 도로건설 도시개발사업주 경계결정의 분할 그 다음에 도시관리계획서에 따라 분할 이 네 가지는 건물 걸리게 할 수 있는 예외라고 얘기했는데 이거 도로니까 공공토지 분할할 때 건물 걸리게 할 수 있다 얘기예요. 그래서 4번이 틀린 것이고 그 다음에 토지 매매를 위해서 필요한 게 이건 분할 신청할 수 있다. 매매를 위해서는 소유자 임의대로 분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무가 주어진 건 아닙니다. 28번 문제는 합병 신청할 수 없는 경우가 틀린 거. 이건 뭐냐 말이 좀 꼬여 있어서 말이 어렵죠. 합병할 수 없는 경우 다 틀린 거. 즉 합병할 수 있는 경우를 찾으라는 거예요. 합병할 수 있는 경우 그러면 합병에서는 합병의 제한사 의무 문제 두 가지 말하면 되는데 자 합병한다 이건 두 필지 이상의 토지를 한 필지로 합하여 등록한다는 거예요. 두 필지 이상의 토지를 한 필지로 합하여 등록한다. 만약 두 필지 이상의 토지다 그러면 1필지 조건을 갖춰야 돼. 합병 후에는 합병 전에는 두 필지 이상의 후에 한 필지가 되니까 이건
일필지 성립 요건, 요건을 갖춰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집원 부여적 같고 집안이 연속되고 용도인 지목이 같고 도면의 축처이 같고 소유자 같다. 그 다음에 등기부 같다. 이건 기본적으로 충족해야 돼. 여기서 소유자 같다는 것은 공유 지분까지 같아야 돼. 지분. 이게 똑같아야 돼. 지분까지. 그러면 두 필지 이상의 토지를 한 필지 합쳤다. 이걸 토지 합병이라고 했던. 집원은 선순위 집원이 결정했고 면적 합산 처리해서 천지입니다. 집원은 10번 지목의 변동이 없는 것이고 똑같은 겁니다. 자, 이게 합병인데 합병에서 의무가 있는 건 언제냐? 합병 의무가 있는 거 두 가지. 첫째, 공동주택의 부지 이거나 두 번째, 공공용 토지. 공공용 토지로서 11가지 지목을 암기하겠죠. 도제하구유 철수확장 공채. 11가지 지목이 있다 했어. 도제하구유 철수확장 공채. 이렇게 합병 의무가 있는 문제. 또 합병의 제한 사유, 합병할 수 없는 거. 합병 제한 사유는 여기서 자, 한 필 두 필지 이상의 토지 한 필지 합치니까 이게 이제 부동산 일부 문제가 연결돼. 그래서 여기서 임차권과 예외적으로 창설적 공동저당 용익물권 이거 이외의 등기가 있을 때 뭐 할 수 없다? 합병할 수 없다라고 했지. 그럼 이것만 합병이 되는 거, 임차권 창설적 공동저당 용익물권만 합병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는 뭐가 되는다? 용익물권은 지상권, 승역지 지역권, 전세권. 이건 합병이 가능한 권리야. 그러니까 임차권이나 지상권 등에 있거나 승역지 지역권이 있거나 전세권이 있으면 합병할 수 있지만, 그리고 예외적으로 어떤 거? 창설적 공동재단 합병할 수 있어. 이거 빼놓고 이거 이외의 권리는 다 합병할 수 없어. 즉 안 되는 거, 가압류가 있거나 처분금지 가처분 등에 있거나 또는 저당권 등에 있거나 근저당권 등에 있거나 또는 경매 기입 등에 있거나 유역지 지역권 등에 있거나 여기 임차권과 창설적 공동저당 용익물권을 뺀 나머지 일체의 등기가 있으면 합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28번은 합병 신청할 수 없는 경우다. 틀린 거, 부정의 부정은 긍정이니까 합병할 수 있는 걸 물어봤어요. 일필지 요건을 갖추란 거 이거는. 그래서 1번 집원 부여적 지목 소유자 서로 다르면 일필지가 안 되니까 안 되고, 2번 집안 연속되지 않았으니까 안 되고, 3번 공유 지분이 같다면 소유자 동일 요건을 충족. 이거 소유자 동일 되니까 합병 요건에 해당된다는 거 이거는. 그 다음에 4번은 축척이 다르다 안 됩니다. 5번은 등기 여부가 다른 거니까 안 돼. 여기서 일필지 요건 자체 여기 등기 여부가 다르니까 안 되는 거고, 요 요건 집원 부여 지역이 같아야 되고 집안이 연속돼야 되고 용도인 지목이 같아야 되고 도매 축척이 같아야 되고 소유자 같아야 되고 등기 여부가 같을 때 한 필지가 되는 것인데, 일필지가 되는 요건 중에서 소유자 같다는 것은 공유 토지라면 공유 지분까지 같을 때 소유자 같은 것이다. 그래서 28번은 3번만이 지분이 같으니까 소유자 동일 요건을 충족해서 합병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다음 29번 문제 보겠습니다. 29번 문제. 자, 토지 이동 신청에 대한 설명. 이건 종합적인 문제네요. 자, 1번처럼 신규 등록 60일의 신청 의무가 있죠. 2번처럼 도시관리기준에 따라 토지를 분할한다. 그러면 이건 지목변경 없이 등록전 예외. 여기서 지목변경 없이 여기 도시관리계획서 이게 나왔지? 지목변경 없이 등록조항된 예외입니다. 지목변경 없이 등록조항된 예외. 4번은 공동주택이 부지다. 그럼 공공 이건 합병 의무가 있는 거, 60일 신청 의무가 있는 거예요. 공동주택의 부지. 그럼 4번처럼 자, 토지나 건축 용도가 바뀌었다. 이건 지목변경 사유죠. 따라서 60일 지목변경 신청해야 됩니다. 5번처럼 바다로 돼서 말소된 토지가 지형이 변하고 다시 토지가 됐다면 소유자는 회복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무도 없고 90일 요건도 없어. 그리고 그 등록 말소처럼 이렇게 90일 요건을 붙이는 게 아니라 이 90일 여기 이 90일 요건은 등록 말소만 그래요. 그러면 다시 회복됐을 때는 이것은 의무는 없다. 회복 등록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할 수 있다는 규정만 있을 뿐. 며칠 내에 해라는 규정 없어. 말소만 의무가 있는 거야. 말소만. 그래서 5번 틀린 거예요. 발생한 90일 내 회복 등록 신청해야 한다. 의무가 아니고 90일 요건도 없다. 그럼 30번 보세요. 청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청산금이란 건 특수한 이동 사유를 물어보는 건데, 여러분들이 그 저기 여기 특수한 이동 사유 중에서 어떤 거? 축척 변경, 등록상 정정,
도시개발 사업을 실시하는 특례문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이 축척 변경 과정에서 청산 절차가 들어가요. 청산. 청산한다는 것은 먼저 청산금을 산출해야 돼. 청산금을 산출하는 과정은 어떻게 한다고 했지? 청산금. 청산금은 증감 면적 곱하기 토지 가격이라고 했죠. 증감 면적은 측량력을 다 나타난 거 이건. 지번별 조서에 나왔어. 지번별 조서에 이거 모두 기록했고 제곱미당 가격 결정이 제일 중요한 건데 이거는 기준일은 언제냐? 시행 공고일이다. 조사 주체는 누구냐? 지적 소관청이다. 누가 결정하느냐? 의결 주체는 누구냐? 축척 변경 우연이다. 축척 변경 우연에서 의결을 준다 했지? 시행 공고일 현재 소관청이 조사해서 우연에 제출해 주면 우연에서 의결하겠다. 그러면 1주에서 가격 결정되면 여기다 곱하니까 청산금이 나왔다는 거예요. 청산금이 나오면 15일 이상 청산금 공고하고 공고한 다음 또 20일 이내 청산금 납부고 수령 통지하고 여기에 불만이 있으면 1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소관청에 합니다. 이의신청을 소관청에 하고 이걸 해결하고 나면 청산금 납부도 6개월 지급도 6개월 다 통일했다겠지? 여기서 차액이 생김 과부족분 있으면 남거나 부족하거나 지자체의 수입 등 부담 남았으면 수입이고 부족하면 채워넣어라 이걸 시행한 지방자치단체 수입 등 부담을 처리하더라. 이게 청산 절차였어. 그래서 청산 절차와 관련된 건데 옳은 걸 찾으라겠죠. 소관청이 납부 고지하거나 수령통지인 청산금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자는 납부 수령통지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이 1개월도 중요하고 1개월 소관청이 신청 이건 지역 소관청 이걸 축척변경 우연하면 안됩니다. 소관청이 신청하면 우연에 제출해서 의결 받아야 돼. 그래서 1개월 이내 지역 소관청이 신청한다 이 내용을 꼭 기억하고 그 다음 소관청은 청산금 납부 고지 받은 자는 고지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 이게 과거 3개월부터 그래서 6개월 다 바뀌었다 작년에 6개월 내 내야 된다. 즉 청산금 납부나 지금 다 6개월로 통일시켜 놨어요. 그래서 자 청산금에 대해서 옳은 것은 이의신청 1개월 내 소관청 하는 것이고 납부든 지급이든 6개월이 하는 건 똑같아요. 이 개월 수는 같습니다. 기산일만 약간 차이가 있죠.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특수한 이동사유 일부만 봤어요. 이거 등록상 정정이나 도시개발사업 실시한 특례 문제는 지적 정리 다음 파트 또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조금 쉬었다가 나머지 오늘 40번까지만 한번 보겠습니다.